제천의 명물 강철의 사나이. 괴력의 소유자가 등장했다. 범상치 않은 기운을 몰고 나타난 한 사람. 뭐든지 부수어야 속이 시원하다는 이 남자. 무림 고수인가 차력사인가. 그의 정체가 궁금하다. 세계 최강을 꿈꾸는 제천 경판 지경진입니다. 일격필살. 한방으로 끝낸다. 격파종결자 지경진씨의 거친 일상 속으로 들어가보자. 온몸이 무기라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한 공원. 이목집중, 시선 강탈하는 한 남자, 격파왕 지경진씨. 격파 시범에 앞서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손만 됐다 하면 산산조각. 손이 도끼인지 망친지 맨손으로 뭐든 다 부숴버리는 엄청난 힘. 정말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인지.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에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제가 이제 격파를 한 10년 동안 단련을 했거든요. 손을 무쇠같이 단련해가지고 트릭 없이 격파하는 그 실전 격파술을 수련하고 있습니다. 호두, 사과 격파쯤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 지금까지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진짜 실력은 이제부터. 그의 손이 닿았다 하면 양방망이가 젓가락처럼 휘어지고, 단단한 망치도 이쑤시개 부러지는 산산조각.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하는데. 어우, 역시 격파왕답다. 멋있어요. 최고예요. 딱딱단단해요. 강철인가? 강철인가? 오랜 수련의 결과로 영광의 상처 가득한 격파왕의 손. 굳은 살 위에 또 굳은 살이 박여 돌덩이처럼 단단해졌다. 조건을 단련을 하고 조건을 하려고 이게 매주먹. 매주먹. 등주먹. 정강이. 나도 왕년엔 한가닥 했다며 도전장을 내미는 어르신. 좀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어디로 세요? 여기로. 어이, 안 돼. 못하겠지. 아유, 어르신. 큰일 날 뻔하셨어요. KBS